엄마는 새끼도 봐줘야 되고. 그냥 궁합만 봐주세요. 엄마도 봐야 되고. 네. 남편도 봐야 되고. 그러네. 근데, 사실은 남편이 바람이 났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간 지가 한 1년, 작년 5월 28일에 집을 나갔는데 유부녀하고 바람이 난 거예요. 산악회에서. 유부녀하고? 네, 산악회 유부녀하고요. 그래서 지금 별거면 별건 거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될지가 지금 사실은 궁금해요. 저는 아이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엄마 지금 네. 우리 지금 이제 처음에 네. 문 앞에서는 네. 일단은 자식을 먼저 얘기를 하셨어, 할머니가. 네, 네. 새끼를 오늘 좀 궁금해서 네, 왔다. 네, 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원래는 엄마, 네. 지금 아드님하고 지금. 둘 다 아들이거든요. 아니, 아드님하고 이 여자분 결혼하실 분. 네. 이분들은 원래 공기가 한번 기회를 놓쳤어요. 말이 나왔다가. 네, 네. 아니에요? 그냥 남자애가 잘 말을 안 해서 잘 넘겼어요. 몰랐습니다. 네. 왜냐면 집안이 너무 시끄럽고 네. 그다음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네. 두 여자분이랑 네. 둘이 한번 넘겼다 그래. 네. 그냥 말만 나왔다가 스쳐 지나갔다 네. 그러시고 네. 그다음에 둘이는 사실은 고집이 너무 세요. 둘 다 다요? 네. 네. 고집이 너무 센데 여자이 지금 배우자로 맞이하실 며느리로 네, 맞이하실 네, 네, 네. 여자분이 네. 고집이 엄청 세요. 네. 꺾을 수가 없어요. 아드님이 알고는 계셔야 돼요. 네. 근데 살기는 살아요. 네. 근데 아드님이 지고 살아야지 살아. 네. 이해하셨지? 네. 지구 여자분한테 지고 살아야지 살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네. 올해 해운년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셔. 네. 한 33 내년. 33이요? 네, 후년쯤 되네요. 네. 그러면 빨라야 내년이에요. 네. 내년 정도 하시면 되고 네. 아드님 보고 많이 참으시라고 하셔야 돼. 그럼 궁합이 안 좋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왜냐면요, 둘 다요. 응? 양띠인데. 둘 다 고집이 너무 세요. 네. 말도 못해. 근데 여자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네. 양띠에 또 6월생이야. 네. 이해했죠? 야물딱지기는 네. 엄청 야물딱질 거야. 네. 응? 근데 그러나 네. 이 아들 내미 성격도 만만치가 않더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올해 해운년 넘기고, 네. 그러니까 신축년을 넘기라 그런 얘기예요. 네. 신축년을 넘기고 결혼을 하셔야 내년 돼. 쯤이요? 네. 내년에 네네.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상견례부터 시끄럽고, 이해하셨죠? 네. 상견례부터 시끄럽고, 파장이 많아서 아이들이, 네. 석 달 열흘도 못 가서 사네 못 사네 소리가 나온다 그래.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네. 그냥 조금 올해는 흘러넘겼다가 상견례조차도 네. 내년으로 넘기셔야 돼. 2021년도에 넘기셔야 돼. 네. 올해 무조건 얘네들은 깨지는 애예요. 네. 무조건 축 먹어 엄마에. 네. 무조건 부딪히게 되고 여자애가 네. 이런 상견례하고 부모 이렇게 일신 왔다 갔다 하면서 시끄러운 나면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아이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리고 이 지금 남편분은 엄마 사실은 네, 네. 오래 전부터 엄마랑 네, 네. 사네 못 사네 했던 양반이야 마음속으로 네. 아니에요? 글쎄 그 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는 설마 설마 했는데 증거도 없었고 네. 아니, 아버지가 근데 진작이요 네. 그 이 아버지는요 네. 튕겨져 나가는 효과를 했고요. 아버님 네. 이제 상문이 맞아가 튕겨져 나가는 네, 네. 목숨 떼마로 나간 거고 한마디로 엄마 네, 네. 사실은 그 전에 네. 여러 번 이 남자는 네. 고비가 많았다 그래. 지금 대중... 여자 문제로 고비가 많았다는 네. 건가?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좀 많이 답답해. 네. 그런 얘기 안 해요? 엄마한테 답답하다는 얘기 안 하냐고. 좀 답답했습니다. 네. 그 전에도 대화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셨지? 네. 그러나 네. 지금 둘러보니 엄마 네. 우리 엄마도 사실은 올해 해운년이 네. 우리 지금 박씨 엄마도 올해 해운년이 네. 사실은 많이 좋지 않아요. 올해가요? 네. 왜냐면 본인이 지금 시운 일곱부터라 그랬거든? 시운 일곱 자락부터 네. 엄마 나이 지금 기준님 지금 시운 일곱 자락부터 네. 고름이 난다 그랬어요. 여기서 피고름, 가슴에서 피고름이 난다 그랬거든. 네. 네. 안 그러면 내가,
일수 몸쓰신이 편하지 못하다 그랬거든. 내 몸이 다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자체가 네. 고집이 보통 고집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대가 조금 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성격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딱딱 부러지는 성격이야. 네. 말하는 것도 딱딱 들었고 끊어지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야. 네. 그 다음에 대주님 자체가 네. 밖으로 나가서 몸에 열을 많이 갖고 태어나라는 사주팔자야. 저가요? 아니요, 대주님. 예. 어? 그래서 열이 많은 사주야. 이 사주 자체가. 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네. 많이 밖으로 돌아야 되는 사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열이 받치잖아, 엄마. 네. 열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 네. 근데 이 대주는 네. 한마디로 열이 푹푹 찌는 스타일이야. 네. 365일이 그래, 이 남자는. 한 겨울에도 더워요. 네. 그런 답답하단 얘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열통이 막 터져. 그러면 물을 얼른 막 마셔야 돼, 이대주는. 네, 네. 그만큼 몸에 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네.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엄마. 네. 근데 조준은 할 수는 있어. 네. 근데 이미 밖으로 네. 튕겨져 나갔잖아, 엄마. 네. 그럼 엄마가 지금 나한테 원하는 거는 이대주가 들어오겠냐는 얘기잖아. 궁금했습니다. 네, 그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엄마 사실은 네. 이 대주님은 네. 오래 전부터 이런 네. 바람이 잔잔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네. 그냥 쭉 엄마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야, 한 평생. 네. 예? 네. 이해하셨어? 근데 이 고비를 그때 그때마다 넘기고 엄마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뿐이야. 네. 이해하셨어? 그러다가. 네. 네. 이렇게 상문바람이 내 아버지 존존에 상문바람이 나면서 사자가 네. 뜨르면서 데리고 나갔다는 얘기야. 네.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이 대주는 엄마 네. 당분간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연락 되세요. 연락을 하려면 할 수 있죠. 아이들이랑 같이 있거든요, 직장을. 아이들 아빠 회사에. 근데 네. 아이들한테 시켜봐, 엄마. 나도 네. 이런 경우 정말 많이 봤거든. 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고민을 할 수 있고 반대로 네. 사모님이 나가실 때도 있어. 기주님들이 나가실 때도 있어. 그래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대주님은 네. 지금 이 조상이 지금 끌고 나간 거라, 사자가. 그래요? 조상님 누가요? 저승사자가 끌고 나갔다고, 엄마. 남편이요? 네. 그럼 바람이 난 거는 정말 나쁜 거예요, 엄마. 근데 죽을 명인 거예요? 저승사자가 끌고 나갔어요? 아니요, 끌고 나간 목숨 떼마로 간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요. 네. 근데 이제 네. 그거는 나쁜 거란 얘기야. 자기 네. 지정신은 아닐지라도. 지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신 아니에요, 지금. 네. 네. 그러나, 네. 자기 그래도 본 마음은 있잖아. 네. 새끼들이 있고, 네. 한평생 내가 30년을 갔다가 바친 세월이 있을 거 아니야, 마누라가. 네. 이거는 진짜 비난받고 법적으로 제재를 취해도, 네. 시원찮아, 엄마. 네. 근데 우리 엄마한테 이혼하라는 소리는 안 나와요. 엄마. 이혼수는 없단 말씀이신가요? 네, 이혼수 엄마가 못해요. 자식들 결혼 문제가 있어서 엄마가 못하세요. 그거 말고도 네. 엄마가 못해. 새끼들 걸는 몇 거리지 마, 엄마. 네, 엄마가 자신이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 글쎄. 있어, 결혼... 엄마? 나 물어보자. 첫 번째로는 애들이 걸려서 마음이 지금 없습니다. 애들 결혼 문제가 당장 닥쳤으니까. 근데 엄마 그게 아니래. 우리 엄마가 네. 이미 이제 바람이 나고 엄마는 조금 이 대주를 좀 많이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왜냐면 네. 대주 성격이 네. 엄마한테 단호하게 좀 믿음을 주는 성격이기도 해. 어? 성격이기도 네, 해. 네. 그냥 안심시키는 거 있지. 안심시키고 네. 이빨을 제가 많이 하고. 믿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엄마 대주가 네. 이런 말 언행 뭐 같은 거를 엄마를 믿음이 가게끔 얘기는 한다는 얘기야. 허나 네. 엄마가 실수한 거는 네. 이전에 엄마 묵구리 안 봤어요? 점 안 봤어? 어? 그럼, 1년 전에 한 번 안 봤습니다. 그러면 불명이 거기서 바람 난다고 얘기 안 해, 엄마? 거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그때 보였어야 돼. 이미 한 3년 전에 엄마 이 대주가 밖으로 돌기를 시작했거든, 엄마. 네. 이 남편분이 지금 대주님이 네. 바람 나신 게 먼 데서 난 게 아니에요. 네. 엄마 알고 계셔요? 네. 누군지 알고 있어요? 네. 먼 데서 바람 난지. 상관료 소송했습니다. 어? 네. 아니야, 엄마. 어? 먼 데서 한 게 아니야. 네. 근데 내가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는 네. 이 사자를 조금 더 얼러라. 네. 사자를 얼르다는 얘기는 사자를 보내라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 대주도 네. 엄마 네. 진짜 이혼하겠다고 달라들어. 네.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아먹어요 네. 지금. 네. 엄마 지금 이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 사실은. 네. 혼만 내주고 싶은 심정 아니야? 어? 글쎄 제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 본심 네. 자신이 없다 그런다고 괘씸한 거는 괘씸한 거고 많이 괘씸합니다. 억울하고 그거는 엄마 누구나 똑같아 대한민국 여자들. 결론은 저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죠. 엄마가 버티는 거죠. 이 남자는 조금만 자극하면 갑니다. 네. 홧김에라도. 네. 근데 엄마가 네. 이렇게 점을 보러 왔잖냐. 네. 그지? 엄마 너 살아야 되잖아.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헤어져도요. 네. 자식 새끼 없고 뭐 없고 이때까지 산 거 억울해서 네. 엄마 지금 있으면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심정일 거야 지금. 지금 여기서 한숨만 쉬고 있지. 네. 솔직히 엄마 너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니? 어? 많이 울었습니다. 어? 이렇게 처참하게 되기까지 엄마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놨어. 그지? 근데 지금 냉정하게 따져서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지 말라고 한 거는 이 아수라장에 네. 이 상문이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결혼식도 피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이 아이들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네. 잘 살 수 있는 아이들도 네. 상문바람이 나 있을 때는 결혼식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다 못해 이 내린 끝도 하지 않아. 네. 신체자도 네. 숙여요 무조건. 네. 왜? 엄마 내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가신 길이고 네. 엄마 그로 인해서 내가 갔어. 신랑이 나갔어. 근데 이미 끄집고 나간 지가 신랑이 팔랑팔랑하고 벌렁벌렁한 지가 네. 좀 됐단 얘기야. 엄마 이해하셨어? 네. 어? 내가 보니까 지금 내가 그랬잖아. 여자가 멀리 있는 여자가 아니고 가까운 여자고 네. 엄마도 알고 있는 여자예요. 네. 그치? 어? 알고 있는 여자냐고. 아니요. 아는 여자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 상관녀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근데 남자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엄마는 집에서. 네.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여자라 그런다고. 네. 그러니까 신랑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아주 가까웠던 사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엄마. 네. 그래서 엄마 너는 이 사자를 보내지 않고서는 이 신랑이 기어 안 들어와. 엄마. 이해하셨어? 그래서 엄마는 이 신랑을 끄집어내고 싶으면 네. 그 사자를 얼러. 나는 거짓말을 못하겠어. 이해했어 엄마? 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이랑 이 지금 며느리 될 아이들은 네. 올해는 죽었다 신축년께는 결혼식 가면 빠그러져요. 내년에도 가능해요. 네. 근데 이왕이면은 네.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라 그래. 절차 밟아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네. 정상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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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기가 엄청나게 고집이 센 애야. 이해하셨지? 네, 그거는 이제 선생님 알았는데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답증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엄마, 네. 내가 얘기 아까 했잖아. 네. 이혼이 잘 안 될 거라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 하면 저 때문에 안 되는 거겠죠. 엄마가 버틸 거니까. 네. 왜 새끼들 때문에도 그지만 일단, 엄마 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네. 일단은 애들 결혼 문제를 좀 치르고서 하고 싶었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아빠 본심도요. 지금 재정고리는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다고요? 재정고리는 아니라고 엄마. 자기 원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이해했어요 엄마? 흘러가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자기도 끊고 싶었는데 네. 얼떨결에 쓸려갔다고 엄마. 네. 이해하셨어? 그냥 쓸려갔다고 엄마. 네.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쓸려갔다 그래. 그 사람 명은 얼마나 되나요 선생님? 빨리 안 죽어요 엄마. 그래요?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죽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폐쇄성 폐지랑 그 부천 성모병원에 계속 다니고 있고 골골대기는 하면서도 그런 바람을 그러니까 엄마 내가 아닐까. 말했잖아. 네. 자 시아버지가 엄마가 말을 못 알아먹네. 그게 내가 아까 그랬잖아. 대주가 네. 엄마 너 보고 답답하다 그랬지. 네. 평상시에 대화가 안 된다 그래. 네. 엄마 네. 왜 엄마가 듣고 싶은 얘기를 꼭 들어야 돼. 어 엄마. 궁금하게. 자 대주님이 네. 밖으로 돌기. 어? 네. 밖으로 돌았어 엄마. 네. 근데 이 밖으로 돌기 전에. 네. 자 올해 경자년에 네. 예, 2020년도에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야. 예? 예를 들자면 네.
제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네, 네. 시아버지가 됐든 친정아버지가 네, 돌아가셨어. 네, 네. 여튼 이 상문이 네. 났어 엄마. 네. 그러면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네. 2020년도에 돌아가셨으면 2017년도로 돌아가. 네. 어? 네. 이때부터 신랑이 팔랑팔랑 거리기 시작했고. 네. 이해했어요? 네. 명때 말라고 사자가 끄집고 나갔어. 네. 이해했어요? 네. 이 사자를 어루지기 전에는 엄마. 네. 어? 네. 대주는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 네. 그리고 명땜을 하고 갔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 네, 소장에. 네, 네. 무슨 얘긴 줄 알아? 이 사자 네. 어르기 전에 이 대주 안 들어와요, 엄마. 네, 네. 이해하셨어? 네. 그 다음에 자, 내가 그랬지. 명땜 한다고. 네. 이 대주가 엄마 지금 죽을 목숨을 갖다가 맞바꾼 거야. 그렇게 된 건가요, 선생님? 네.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일이네요, 선생님. 네? 그 사람은 명을 더 연장한 거니까 좋은 거죠, 선생님? 어? 연장하니까요. 네. 이 대주도 지금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엄마?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힘. 근데 엄마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네. 전 보러 왔다며. 네. 어? 이 대주도 좋겠냐고. 새끼들이 엄마 지금 네. 내일 모레 결혼하고 다 아들내미들이야. 네. 솔직히 쪽팔려 지정신 아니야, 엄마. 네. 어? 네. 어? 엄마 같은 반대로. 그냥 그 여자분이 좋아서라고만 얘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네. 이해하셨지? 네. 그 사자 어르기 전에는 아빠는 안 돌아와. 네. 이해했어, 엄마? 네, 네. 어? 자, 암병이야. 예? 네. 우리가 병굿을 들어가. 네. 엄마. 그러면 자리거들가 먼저냐, 저 병굿이 먼저냐. 망자를 보내고 사자를 보내야지 병굿이 이루어지는 거야. 엄마,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사자가 떠있는데 병굿이 병굿을 할 수가 없어. 망자 먼저 보내고 나서 병굿을 치르는 거야. 네. 돌아가실 분이 있어. 그러면 산진호기를 외쳐. 사자가 진을 치니까 자식 새끼들이 일이 안 돼. 어? 왜? 요즘엔 수면 연장을 뭘로 해? 약으로 해. 자기 명대로 못 살고 가. 엄마. 이해하셨어? 네.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엄마 지금. 네. 어? 마음이 아파서도 그러지만 엄마도 네. 지금 놔버렸단 말이야. 어? 엄마 중심 잡아. 엄마가 급해서 어? 네. 빨리 왔어. 시간보다 빨리 왔다고. 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달라들었겠냐고. 네. 어? 엄마 나는 분명히 얘기했다. 이 사자 오르기 전에는 신랑 안 들어온 날. 네. 엄마 네. 보내놓 이혼 도장 찍고 저 세상 보내놓고 울지 말어. 어? 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울지 말라는 얘기는 네. 안 할 것 같지, 엄마. 네. 어? 안 울 것 같지? 네. 야, 엄마. 엄마가 새끼 둘을 낳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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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네가 지금 꾹 참고 인데까지 수그리고 있었던 게 뭔데? 어? 애들 아빠라서. 네. 어? 인데까지 이 대주랑 살면서 호박 썩어도 네. 속이 문드러져도 어? 돈 없어서 엄마가 이혼 못했어? 아니잖아. 어? 이 대주 그래도 아빠이기 때문에 엄마가 인데까지 모진 세월을 살고 있었잖아. 앞만 보고 살았지. 어.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아빠가 집으로 컴백홈 하고 싶으면 네. 엄마는 무조건 이 사자 굿하면서 얼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빌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해했지, 엄마? 네.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러면서 그 망자를 달래는 거야, 엄마. 이해했어? 그리고 아들들 걱정은 좀 하지 마세요, 엄마. 지금 엄마가 제일 먼저고 대주가 먼저야. 어? 지금 결혼 얘기를 오는 하니까. 어. 이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면 이 지금 사주를 가지고 오신 이 며느님께서 네. 며느님 되실 분이 네. 보통 아이는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네. 성격이 굉장히 꼿꼿한 아이야. 네. 엄마 못지않아. 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네. 믿어줘. 좀 기다려달라고. 이해하셨지? 둘은 궁합은 괜찮은 거죠, 선생님?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아들내미가 무조건 져줘야 돼요. 네. 무조건 수그려야 돼요. 안 그러면 여자분이, 며느리 되실 분이 들고 날뛸 거야. 이해하셨지? 네. 그러니까 그것만 좀 하고 넘어가셔. 네.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엄마. 어? 네. 어? 예? 이혼하지 말어라? 아? 지금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 이혼하기 싫으면 사자 보내. 너 그러면 다시 돌아온다고, 엄마. 이혼 도장 찍기까지는 안 갈 거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엄마. 난 답 내려줬다, 네. 엄마. 후회하지 말어라, 나중에, 엄마.
응? 사자 어르라 말씀은 굳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굳혀야 되는 집이에요, 엄마. 그러면 돌아가신 분 그분을 네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사자 얼려서 보내야 돼요. 이해하셨지? 그래야지 이 대주 다시 들어와요. 네. 이해하셨지? 네. 근데 아들들은 네. 포기를 이 아빠도 안 해. 마음속에는 항상 있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아빠가 지금 소리 나는 데서 일해? 네. 네? 네. 공장 같은데? 네. 그치? 네. 다시 와요, 엄마. 그거 사자 얼으면 와요. 100% 와요. 어? 믿어요, 엄마. 어? 목숨 떼마로 간 거야, 엄마. 그러면 그 비용은 한 얼마나 정도 되는지? 카메라 꺼져야지. 네네.